자, 이번 시간에는 챕터 2의 기능 평가 사진 편집 응용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GTQ 1급 자격증의 저자 조교현입니다. 자, 먼저 기본기 익히기 중에서 첫 번째 문제로 레이어 상에서 이미지 색상 보정에 관련된 문제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물은 책에서 또는 CD의 결과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죠. 주사위와 노트가 합성이 되고 주사위 색상이 보정된 형태를 결과물로 갖게 됩니다. 먼저 작업의 이미지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작업 이미지를 불러오겠습니다. 바탕화면을 더블클릭하여 챕터 2 안에 보시게 되면은 노트, 그리고 주사위가 있죠? 두 개를 컨트롤 눌러서 함께 열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주사위를 먼저 이렇게 활성화 시키시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왼쪽에 있는 커다란 주사위 모양만 가져다가 사용을 할 것입니다. 자, 주사위 모양을 보면 어떤 도구를 선택해야 가장 빨리 선택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에서는 펜툴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겠네요. 펜툴로 패스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선택하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자, 첫 점, 둘째 점, 그리고 셋째 점, 이렇게 각 모서리마다 클릭하여서 다각형 패스를 완성시킨 다음에 패스 패널로 돌아가 워크패스 부분에서 하단에 있는 아이콘 중세 번째, 바로 셀렉션으로 만드는, 선택 영역으로 만드는 단추를 클릭하여 주면 패스가 셀렉션으로, 선택 영역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되었으면은 여기에서 바로 복사하고 붙여넣기를 할 것입니다. 에디트 메뉴에 카피를 통해 복사할 수 있었죠? 노트.jpg로 돌아가 복사한 주사위를 붙여넣기 위해 에디트 메뉴에 페이스트 또는 컨트롤 V를 눌러줍니다. 자, 이와 같이 주사위가 이렇게 붙어졌다면은 이제 이동 도구를 가지고 적절히 그 결과물을 보시면서 이와 같이 오른쪽쯤에 하단에 위치시키면 되겠죠? 자, 주사위가 지금 약간 미색이에요. 색상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이 주사위에 색상을 입혀보는 색상 이미지 보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사위 레이어가 레이어 패널에서 현재 레이어 1이라고 선택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이미지 보정을 하려면 우리가, 새로운 보정 레이어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레이어 패널 하단에 보시게 되면 아이콘들이 많은데, 그 중에 네 번째 아이콘. 네 번째 아이콘은 Create New Fill or Adjustment Layer, 새 채우기 또는 새 조절 레이어 생성입니다. 이 단추를 클릭하게 되면 여러 가지 보정에 관련된 메뉴가 나타나는데, 우리 GTQ 2급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보정 레이어는 바로 이 Hue Saturation이라고 하는 색상 명도 채도를 변경하는 보정입니다. 꼭 알아두세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어저스트먼트 패널이 확장되면서 휴, 색상, 세츄레이션, 채도, 라이트니스, 명도 세 가지 색상을 조절할 수 있도록 나타나고 하단에 컬러라이즈라고 하는 색상화 부분이 나타나 있는데 보통은 우리가 시험을 볼때 나타나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컬러라이즈를 체크해 줍니다. 체크를 해주면 이와 같이 전체가 단색, 한 가지 색상 톤으로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일단, 컬러라이즈를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문제에서는 색조, 채도가 각각 380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해당 값을 입력해 보세요. 300, Hue, 그리고 Saturation은 80. 자, 이렇게 되면 보라색 계통으로 변경되는 게 보이시죠? 라이트니스는 보통 건드리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컬러라이즈, 그 다음에 색상 값을 주어진 값대로 변경 혹은 시험 보실 때는 값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과물을 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맞춰보시면 돼요. 자, 다시 레이어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레이어로 돌아가서 보니까 슈 세츄레이션이라는 레이어가 자동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언제든지 수정하고 싶다면 앞에 있는 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면 아까처럼 어저스트먼트 패널이 펼쳐지면서 이렇게 값을 재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결과물처럼 주사위에다가만 색상을 적용하고 원래 있던 백그라운드 레이어에는 원본 색상을 유지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그렇다면 바로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하려면 보정 레이어와 레이어 1 주사위죠. 이 사이를 Alt를 눌러 보세요. 그럼 Alt를 눌러 보시면 주전자 같은 모양이 나타나죠. 이때 두 레이어 사이를 클릭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배경 레이어는 영향을 주지 않고 레이어 1과 그 위에 있는 보정 레이어가 서로 연결이 되면서 이렇게 주사위에만 색상 보정이 되는 효과를 낳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 아주 많이 사용이 되는 방법이고 보정 레이어, 슈 세츄레이션 이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2번 레이어 상에서 역시 일부 이미지의 색상을 보정해 나가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파일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풀이했던 이미지를 닫고 이번에는 두 번째 문제 예제를 불러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레이어 상의 일부 이미지 색상 보정 문제인데요. 화면을 더블 클릭하시고요. 하단에 있는 수저, 그리고 접시를 이어서 선택한 후 열기를 눌러 불러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저.jpg를 먼저 열어주시고, 여기에서 수저를 선택하여 접시로 가져가 붙일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때는 어떤 선택 도구를 사용을 하면 될까요? 일단, 여러 가지 다 되겠지만, 가장 빠르게 선택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배경색이 단색이기 때문에 바로 매직 원드 툴 자동 선택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장 빠르죠. 자, 여기에서 일단 선택하고 상단 톨러런스 값에서 옵션을 변경해 줍니다. 톨러런스 값 허용치라는 부분인데요. 이 값이 크면 클수록 많은 유사색들을 포함해 주죠. 자, 100으로 선택하고요. 컨티거스는 체크가 해제가 되어 있죠. 자, 이것은 경계입니다. 그래서 같은 경계면, 인접 경계면을 선택하는 옵션이고요. 톨러런스 100으로 설정한 다음에 여기에서 수저 부분을 선택합니다. 클릭. 자, 그러면 대부분 선택이 되죠. 근데 여기 수저 안에 있는 광선 흰색 부분은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을 때에는 상단 옵션 바에서 Add to Selection이라고 선택 영역 더하기 옵션을 선택한 채로 한 번만 더 클릭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안쪽에 빈 부분도 같이 선택이 됐죠? 이렇게 두번 정도 클릭을 하시면 바로 수저가 모두 선택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복사하여 붙여넣기를 해보겠습니다. Edit, Copy로 카피를 하고 접시로 돌아가서 에디트 페이스트를 눌러 붙여넣기를 해주면 딱 맞는 사이즈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이제 이미지를 편집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미지 좌우 뒤집기를 적용할 생각인데요. 그때는 에디트 메뉴에서 프리 트랜스폼 혹은 컨트롤 T를 누르면 됩니다. 이와 같이 바운딩 박스가 나타나면 이 상태로 박스 안쪽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여서 플립 호리즌털을 눌러 좌우를 뒤집어 줄수 있습니다. 이렇게 좌우 뒤집기 하는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그때는 단축키 컨트롤 T를 꼭 외우셔서 빠르게 실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상태로 적용은 엔터를 누르시면 되겠죠. 이제 색상 보정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둘다 색상을 보정하는 것이 아니라 숟가락 부분에만 색상 보정을 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이 중에서 우리가 수저만 선택을 해야겠죠. 자, 먼저는 전체를 선택해 봅시다. 이 수저 이미지 전체를 선택하려면 레이어 1,
그래서 썸네일을 컨트롤 누르시고 클릭합니다. 컨트롤 누르고 썸네일을 클릭. 자,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개체 모두가 자동으로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숟가락만 선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젓가락 부분은 뺄 거예요. 어떻게 빼느냐? 자, 사각형 선택 도구를, 즉 렉탱귤러 마퀴 툴을 선택하고요. 여기 선택 옵션에서 빼기가 있겠죠? Subtract from Selection 선택 영역에서 제외하는 옵션입니다. 선택하시고 이 상태로 화면에서 젓가락 부분을 크게 드래그 해줍니다. 자, 그러면 선택 영역에서 젓가락이 제외가 되면서 숟가락만 선택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결과물과 비슷한 황금색 수저로 변경하기 위해 우리가 보정 레이어를 실행하겠습니다. 방금 실행했던 것처럼 레이어 패널의 하단에 있는 네 번째 아이콘 클릭하여서 Hue Saturation을 클릭하고 그 다음에 컬러라이즈를 하단에서 먼저 체크합니다. 황금색이 되려면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할까요? 먼저 Hue 색상 부분 슬라이드를 이렇게 우측으로 밀고 Saturation 채도를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값은 Hue 값이 50이고요. 자, 50으로 입력해보세요. Saturation은 70으로 입력하시면 정답과 같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결과값을 보고 스스로 방금 제가 한 것처럼 슬라이드 막대를 조절하여 그 값을 찾아내는 연습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값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결과물을 보고 여러분들이 조절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노란색으로 바로 변경을 부분적으로 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아까 주사위 때랑은 다르게 이미 선택 영역이 있는 상태에서 보정 레이어를 실행하게 되면 해당 부분만 따로 알아서 보정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이미지에는 색상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작업하였던 레이어 마스크 기능을 따로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문제는 사진 편집 응용 따라하기 문제입니다. 다음의 조건에 따라 아래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하시오라고 하는 출력 형태와 문제 조건을 여러분들은 책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그 결과물대로 우리가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작업 이미지를 만들고 임시 파일을 저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1번 문제를 풀어보았듯이 파일을 먼저 새로 만듭니다. 1번과 2번은 똑같이 규격이 width 400에 height 500을 가지고 있죠. 400에 500에 72 RGB 컬러 화이트 기본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OK를 눌러 주시고 이렇게 나타난 부분에서 먼저 가이드를 설정하죠. 뷰 메뉴에 있는 new 가이드를 통해서 100픽셀씩 더해가면서 이와 같이 가이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300픽셀까지 또는 우리가 롤러를 통해서도 가이드를 생성할 수 있죠. 이와 같이 직접 드래그 앤 드롭하고 쉬프트를 누르면 우리가 좀 더 정밀하게 이렇게 스냅되는 형태로 100, 200, 300, 400 위치에 가이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로 임시 파일을 저장합니다. Save As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드신 폴더 안에다가 파일명을 저장하실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G123456789 이게 수험 번호다. 다음에 여러분의 이름을 씁니다. 다시 문제 번호 2번이라고 입력하여서 저장한 후 작업하시면서 계속 저장하시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저장을 마쳤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파일을 불러옵니다. 이미지를 불러와서 배경으로 배치한 다음에 필터를 적용할 겁니다. 파일 오픈을 통해서 폴더 안에 있는 항목을 불러옵니다. 먼저 1급-9를 불러오시면 됩니다. 열기를 눌러주시고요. 이 전체 이미지를 컨트롤 A를 누른 후 전체 선택, 그 다음에 컨트롤 C로 복사,
그리고 작업 화면으로 가져다가 컨트롤 V를 눌러 붙여넣기 하시면 다음과 같이 들어가죠. 이 상태에서 변형 없이 필터 아티스틱을 적용해 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페인트 답이라고 하는 페인트 7 필터를 적용하면 미리 보기가 나타날 것입니다. 기본 항목 그대로 OK를 눌러 적용하시면 결과물이 나타나고요. 다음으로는 색상 보정 및 이미지 합성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을 하겠습니다. 먼저 보정 레이어를 한번 꺼내어서 배경에 보정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즈 패널의 하단에 있는 바로 보정 레이어 부분을 꺼내기 위해서 Create New Fill or Adjust Layer를 클릭합니다. 이 중에 Hue Saturation을 선택하여 나타나는 부분에서 컬러라이즈를 체크하여 색상을 단색화 시키시고요. 여기에서 Saturation 값을 20으로 설정합니다. 자, 이 상태로 우리가 지금 단색 배경을 시킨 상태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죠. 배경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파일을 열어볼까요? 파일 오픈을 통해서 1급-10을 가져와 줍니다. 필요한 파일을 처음부터 다 열어놓고 작업하셔도 편리하게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문제를 따라 하나하나씩 열어봅니다. 자, 1급-10을 열어서요. 이 중에서 매직 원드 툴을 가지고 우리가 배경을 단색 배경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반전을 시키려 합니다. 먼저 하늘 부분을 클릭하여 선택해 보시면 자 기본값 톨러런스 32일 때 한 번에 선택되는 걸 보실 수 있고 이 상태로 선택 반전을 시키기 위해 마우스 우클릭하고 나타나는 메뉴에서 셀렉트 인버스를 선택하여 지붕 부분만을 선택하고 컨트롤 C로 복사합니다. 다음 작업 이미지로 돌아와 컨트롤 V로 붙여넣고 이동 도구를 이용하여 위치를 가장 위로 이렇게 이동시키시면 되겠죠. 다음 레이어 스타일 적용을 위해 레이어 패널에 바로 레이어 스타일 단추를 클릭하여 주시고 여기에서 베벨 앤 엠보스 입체 항목을 기본적으로 선택한 후 OK를 눌러주시면 되겠어요. 다음으로 모양 생성 후 저장하고 혼합 모드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사용자 정의 도구를 위해서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하고 첫 번째 옵션 메뉴 쉐이프 레이어즈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모양을 꽃장식 2라는 모양으로 한번 선택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꽃장식에 관련된 항목들이 하단의 중간쯤에 있습니다. 이름에 마우스를 대보시면 Floral Ornament 2라고 되어 있는 바로 이 항목을 더블클릭하여 선택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은 없음으로 설정하시고 컬러 부분 설정해 보겠습니다.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는 대로 영문 A 30 F 8 C 보라색이죠. 설정하고 이 상태로 먼저 좌측에 작은 꽃 모양을 그려보겠습니다. Shift를 누르시면서 그리셔야 합니다. 자, 이와 같이 그리시고 이동 도구를 이용하여 결과물과 비슷한 위치에 위치시킵니다. 되셨다면 Alt를 눌러 복제한 상태로 위치 시키시고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를 크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결과물을 보시면서 배치시킵니다. 다음으로 더블 클릭하여 색상을 변형하기 위해 쉐이프 1 카피 레이어 앞에 있는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컬러 코드를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문제에서 제시된 대로 D 숫자 25 그 다음에 영문 EC 그 다음에 숫자 0 연보라색으로 설정하여 다음과 같이 완성해 줍니다. 이제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할 텐데요. 드롭 섀도우를 클릭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오퍼시티를 30으로 설정합니다.
디스턴스를 3으로 조정합니다. 자, 이와 같이 설정한 레이어 스타일을 레이어 패널에서 마우스 우클릭하여 카피하시고 카피 레이어 스타일을 쉐이프 1에도 똑같이 붙여넣어 패스트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여 똑같은 스타일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다음 파일을 열어볼게요. 파일 오픈을 통해서 1급-11 파일을 가져와 줍니다. 1급-11은 우리가 마그네틱 라쏘 툴 자동 자석 선택 도구, 자석 올가미 도구를 통해서 복주머니를 반자동으로 선택해 줍니다. 배경과 구분이 안 되는 부분을 잘 선택해 주지 못하므로 우리가 클릭하여서 핸들링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클릭 하면서 또 색상차가 경계가 뚜렷한 부분은 자동으로 또 마우스를 따라가면서 만들어주죠. 또 주변 색상차가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는 클릭하시면서 복주머니를 따라가시고 또잘 못된 부분은 백스페이스로 취소하면서 또 클릭하면서 이와 같이 쭉 선택하여 복주머니를 선택해 준후 컨트롤 C로 복사합니다. 그 다음에 작업 이미지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시고 복주머니를 이동 도구를 사용해서 이동하고 좌측으로 배치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T를 통해 크기도 줄이고 살짝 회전을 줍니다. 결과 화면처럼 배치해 주시면 됩니다. 되셨다면 더블 클릭. 이제 혼합모드 설정을 위해서 레이어 패널로 돌아가 노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클릭하여 블렌드 모드를 가장 하단에 있는 루미노시티 바로 광도로 설정합니다. 자, 제대로 설정이 되었습니까? 다음으로는 레이어 스타일입니다. 애더 레이어 스타일 단추를 클릭한 후 여기에서 드롭 섀도우를 먼저 선택해 그림자 효과를 적용합니다. 이때 오퍼시티를 30으로 설정하시고 디스턴스는 3으로 설정합니다. 다음으로 스트로크로 넘어가서 크기를, 사이즈를 2픽셀로 변경하시고, 그 다음에 컬러는 흰색으로 설정합니다. F6개 흰색입니다. 설정하여 OK를 눌러 그림과 같이 나타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문자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제 호리즌털 타입 툴을 선택하시고, 상단 옵션 바에서 폰트를 아리얼체로 설정, 다음으로 볼드체로 스타일을 설정, 다음으로 사이즈는 65포인트로 설정하고 엔터를 눌러줍니다. 색상은 이미 설정으로. 그래서 의자가 시작되는 부분에 코리안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입력하시고 배치는 결과물을 보시면서 해주시면 되고요. 일단 Add a Layer 스타일 단추를 눌러 아우터 글로우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아우터 글로우 기본값으로 적용하겠고요. 다음으로 바로 이어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선택하고요. 여기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색상을 편집하기 위해 그라디언트 클릭,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에디터가 나타나면 첫 번째 컬러 스톱을 더블 클릭하시고 나타나는 컬러 코드 부분에 첫 번째 값은 숫자 482, 영문 A, 숫자 73, 진한 보라색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타난 오른쪽의 컬러 스탑, 코드 값을 역시 제시된 대로 변경하고요. CCA 9FE, 연한 보라색으로 이와 같은 그라데이션을 완성하여 OK를 눌러줍니다. 이 상태로 적용, OK를 다시 한번 눌러주면 코리안이라는 텍스트에 스타일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이동 도구를 사용해 이와 같이 이동 위치를 재배치 시켜주시면 되죠. 자, 다음으로는 역시 수평 문자 도구를 통해서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 볼 것입니다. 자, 하단에 약간 빈 부분에다가 Horizontal Type Tool을 가지고 Culture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글자 옵션 부분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폰트는 아리얄체로 설정하시고 볼드체로 그 다음에 사이즈를 조절합니다. 사이즈는 48포인트로 조절하시고 그 다음에 컬러를 변경하고요. 컬러 코드는 C 숫자 6 AFDD 연보라색이죠? 이렇게 해서 오른쪽 끝을 기준으로 이렇게 정렬이 된 것처럼 보이게 하시면 됩니다. 또 약간 간격을 두어서 이와 같이 배치하시고 마지막으로 Ctrl S를 눌러 임시 파일을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파일 제출을 위한 정답 파일을 저장합니다. 먼저 가이드를 지워야겠습니다. 뷰 메뉴에서 클리어 가이즈를 설정하신 후에 JPG로 먼저 저장하죠. 파일 Save As를 통해서 Format JPG로 설정하시고 이 수험번호-이름-2.jpg 확인, 저장, 그리고 퀄리티는 8로 설정합니다. 다음으로 사이즈를 줄입니다. 이미지 메뉴에서 이미지 사이즈 메뉴에서 40에 50픽셀로 조절하신 후 OK를 눌러 10분의 1 사이즈로 줄인 후 PSD 파일을 최종 저장하시면 됩니다. 제출용으로 저장하는 것이죠. Save As를 눌러 두 번째 파일을 제출용으로 저장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작업하신 상태로 여러분들은 시험장에서 바로 이와 같이 저장하신 두 개의 파일을 제출하기, 전송하기로 감독관의 컴퓨터에 전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문제가 완료된 것이죠. 자, 이렇게 이번 시간 챕터 2 문제에 대해서 학습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